안녕하세요. 오람배필입니다. 오늘은 돌리하우스에 입점된 업체 소개 한나수 가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돌리하우스에 있는 대부분의 가발은 한나수 가발인데요. 예전에 삼성동 매장에는 되게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한 번에 거느라고 막 뒤에 있는 디자인은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번 저희 천안 돌리하우스는 가발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. 예전에 다른 인형 카페 갔을 때 벽 한쪽이 전체 다 가발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우와 가발 엄청 많다 막 감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그 상황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왼쪽부터 보시면 사이즈별로 5-6인치, 6-7인치, 7-8인치, 8-9인치까지 사이즈별로 정리를 해놨어요.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모르실 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고 있고요. 포켓 사이즈 사이즈는 대부분 5-6인치를 사용해요. 보시면 디자인마다 다 다른 칸에 걸려 있고요. 한 디자인의 색상이 많은 경우에는 두세 칸에 나누어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겉에 있는 사진을 보시고 뒤에도 이 디자인이구나, 색깔은 뭐가 있지?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. 나름대로 디자인 타입별로 좀 구분을 해놓느라고 단발머리나 짧은 머리 가발들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. 위로 갈수록 긴 머리가 있고 앞머리 없는 가발들만 모아놓기도 했어요. 보기에는 긴 가발이 밑에 있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, 긴 포장들은 위에 있어도 꺼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짧은 가발을 만약에 맨 위칸에 놓으면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. 그래서 저희가 긴 디자인을 위로 걸어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6-7인치라고 적혀있는 구역에 가장 다양한 가발들이 전시되어 있어요. 보시면 아래쪽에 커트머리 가발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. 그 다음 단발머리, 양갈래 가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위쪽에 웨이브 가발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. 6-7인치는 대부분 USD 사이즈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간혹 MSD 인형들 중에 소두인 아이들도 6-7인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40cm 정도 되는 인형 중에서 머리가 작은 인형이면 6-7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옆에는 7-8인치 가발이고요. 여기 이어 떨어진 거 구분선으로 오른쪽이 7-8인치 가발이에요.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죠? 포장도 커졌습니다. 그 옆에도 8-9인치 보시면 종류 다 다르게 칸칸이 걸려 있어요. 같은 사진이 걸려 있으면 뒤에는 다른 컬러 가발이 있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좀 보기 좋게 진열을 한 다음에 너무 뿌듯해서 인스타랑 트위터에도 막 정리한 사진 올려놓고 했었거든요. 아마 앞으로도 좀 열심히 예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신상품 가발이 왕창 들어왔을 때 한동안 계속 신상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한나수 가발이 또 조금 비었어요.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새로운 가발들도 입고가 됐을 거라 예상해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한나수 가발 소개해드렸어요. 지금 있는 상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나수 사장님께서 사이즈별로 신상품도 또 채워주시니까요. 돌리하우스에 오시면 다양한 한나수 가발을 만나보세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업체 소개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